비만 여성들은 체온 조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게 되면 냉기로 인해서 자궁의 이상이나 난소 기능의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대하증이 심해진다든가 불감증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나 남다르게 몸이 차거나 배가 차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리불순까지 올 수가 있게 되겠고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냉증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부인과 질환의 계통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지금 차트 보면은 생리통뿐만 아니라 폐경을 한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고 네. 나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분비 기능 자체가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갱년기 여성들 또 폐경기 증후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체온 관리 제대로 해줘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 네. 또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꼭 전문의 찾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네. 좋겠고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운동, 체온에 유의하셔야 하는군요. 네. 예, 지금처럼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관절이 더 아프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더 많아집니다. 시리다고 하시고 오시고요. 아,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골관절염은 기계가 이제 많이 써서 닳는 것 같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생기는 게 관절인 증상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관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관절 유연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혈류량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바람이 불 때 뼈가 시리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군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이 잘 찌는 사람? 근데 보통 살찐 분들은 좀 덜 춥지 않나요? 네. 보통 생각하기에는 많이 더워지잖아요. 네. 비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 네. 살이 잘 찌는 사람은 추울 때 그 체온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도리어 더 군살이 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자꾸 살이 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성도 겨울에 보면 너무 얇게 옷을 입거나 네. 거의 안 입거나 이런 상태를 많이 만드는데 그거는 도리어 그 지방의 축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에너지를 제대로 소모를 못 해줘가지고 몸은 몸대로 추워지면서 군살은 자꾸 붙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더 추워지는 상태가 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네, 겨울이라고 옷 두껍게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고 얇게 입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따뜻하게 입는 게 건강을 그렇습니다. 위해서도 예.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못하면 살도 찐답니다. 비만과도 연관이 있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도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이렇게 네. 자꾸만 감기라든지 다른 감염성 질환이 잘 걸리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체온이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면역력이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같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한번 검사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체온도 잘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1도씨라도 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방법을 모르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까지 올리는 방법,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방송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 걸어서 지금 함께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온과 우리의 건강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즐겨본다는 주부들을 만났는데요. 요즘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라고요. 우리 한번 다리 좀... 좀 아프고 땡겨요. 손발이 차고 발이 시렵고 왼쪽 무릎이 조금 상큼될 때가 있어요. 현재 주부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두 가지 검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맨 처음 몸의 중심인 심장의 건강과 혈액의 순환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맥진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심장 박동 변화를 분석,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해보는 자율신경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맥진 검사와 자율신경 반응 검사만으로도 종합적인 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요. 현재 주부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저희가 체열 진단을 좀 더 해가지고 몸의 전체적인 순환 상태가 어떤지, 몸이 찬 건지, 더운 건지 이런 것을 좀 감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볼 검사는 적외선 체열 검사인데요. 인체의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이용하면 혈액순환